요한 바오로 2세. 1920년 5월 18일에서 2005년 4월 2일. 제164대 교황. 교회 안팎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약을 하였다. 를 통하여 구, 신교 일체 운동의 한층 화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카롤 보이티아이다. 1938년 아젤로니아 대학교 철학과에 입학, 연극 활동을 하며 안드레아 이비엔이라는 이름으로 시희곡 등을 쓰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고 연극배우 생활에 전념하다가 1942년 성직의 뜻을 안고 나치하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던 크라코프 신학교를 졸업, 1946년에 사제가 된 후 크라코프 대학교 신학교수 등을 거쳐 1964년 크라코프의 대주교가 되어 1967년 초기경에 임명되었다. 1978년 요한 바오로 1세가 등위 34일 만에 죽자 그 후계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은 사상 처음 455년 만에 일이다. 1981년 5월 교황청 앞들에서 교인들을 접견 중 한 페르티에인의 저격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건강을 회복했다. 바오로 6세 교회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 안팎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약을 하였다.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식 때 내한 103위 복자에 대한 시성식을 집례하였으며 1989년 세계성체대회 때도 한국을 방문하였다. 1994년 11월에는 를 통하여 교회가 과거의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른 불관용과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인간기본권의 유린을 묵인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는 가톨릭으로서는 진일보의 고백을 함으로써 요한 23세 이후에 조성된 구, 신교 일체운동의 한층 화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005년 4월 2일 선종했다.